안녕하십니까, 장영진입니다. 무엇이 연상되시나요? 네, 맞습니다. 물김치를 할 겁니다. 요번 대보름날 음식에 저는 오곡밥 대신 마구설기떡을 할 거거든요. 마구설기떡과도 어울리지만 어떠한 떡과도 합이 잘 맞는 석류 물김치를 해볼 겁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자, 무는 좀 길게 잡으셔서 제가 무도 가로세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오늘은 아작아작한 느낌으로 먹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썰겠습니다. 아주 고운 채를 썰어주셔야 돼요. 배추도 이쪽으로. 배추는 그냥 아작아작 이 방향으로 끊어주세요. 지금 여기다가 소금 한 큰술을 넣어서 이렇게 절여만 주세요. 그대로 그냥. 그리고 소금 한 큰술과 설탕 한 큰술 넣습니다. 이대로 절여서 놔주시는 거예요. 이대로 그냥. 이 물김치는 담가서 바로 먹는 물김치예요. 뒀다 먹는 게 아니라. 그래서 신맛을 저희가 홍초를 가지고 낼 거거든요. 이거 미나리입니다. 한 4, 5cm로 잘라주시고요. 쪽파. 마늘을 곱게 채쳐주세요. 소금 한 큰술, 설탕, 석류식초입니다. 자, 이제 여기다 붓겠습니다. 자, 마늘 넣으시고 파, 그 다음에 미나리 다 넣어주시면 돼요. 이건 담가서 30분 정도 있다가 드시면 되거든요. 자, 이대로 30분 정도 있다가 뵐게요. 30분 지났습니다. 자, 석류 얹을게요. 떡뿐만이 아니라 오곡밥하고도 얼마나 잘 어울리는데요. 석류 물김치 드세요. 아, 맛있다. 맛있다? 여기에 한번 이거 동치미 한번 먹어볼까요? 맛있다. 이 김치가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주네요.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.